구글하고 메타가 최근 단백질 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영역에서 한판 크게 붙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빅테크들이 단백질 전쟁이라는 걸 일으켰을까요? 이 단백질 분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단백질 모양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로벌 희귀약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환자도 아직 많지가 않지만 사실은 치료제가 굉장히 필요한 심한 병들 같은 경우만 해도 5년 후에 예측되는 게 470조 규모입니다. 결국에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프지 않은 거고 오래 사는 거고 바로 건강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약품 시장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시장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의약품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AI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커지는 역할을 선점하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먼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30 시청자 여러분. 디지스트 뇌과학과 이성배 교수입니다. AI로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을까? 또는 AI로 사람이 생각하는 문장을 해석해낼 수 있을까? 최근에 개봉했던 아바타2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타의 경우에는 우리 뇌랑 연결되어 있는 어떤 우리가 아닌 아바타라는 그 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고 또 그 아바타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센스들을 우리 뇌로 또 전달을 해줌으로써 우리 몸처럼 마치 아바타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상과학 영화들에서 만들어낸 현상은 우리 뇌를 조작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 뇌를 읽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인데요.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뇌와 관련된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일론 머스크가 여행을 다니다가 아이폰으로 자기가 뭔가를 텍스트로 입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입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뭔가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아예 생각을 그냥 기계가 컴퓨터가 그냥 읽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 뇌를 직접적으로 읽어내거나 뇌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뉴럴링크입니다. 이 뉴럴링크는 기본적으로 뇌에다가 작은 칩을 박습니다. 이 칩이 지금 1024개 정도의 전극을 담고 있는 이제 초소형 칩인데요. 뭐 아직 사람에서 테스트한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사실은 영상을 통해서 원숭이에 이 칩을 박았고 그래서 원숭이가 생각만 했더니 어떤 게임이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만지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생각만 하는 것을 생각을 읽어내서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을 뉴럴링크에서 만들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읽어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여기에 있는 온도도 느끼고 있고 제가 아까 먹은 밥도 소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신호들이 동시에 뇌에 다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신호들 중에서 제가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하는 신호들만 골라내는 게 바로 어떤 패턴을 읽어내는 건데 이게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워낙에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AI를 통해서 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호들 중에서 특정한 행동, 특정한 어떤 패턴과 관련된 것을 읽어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된 거였어요.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입돼서 이런 뉴럴링크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뇌를 읽어내는 과정들이 상당히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이 마비된 환자가 뇌로 나는 지금 손으로 물잔을 잡아서 나는 물을 마실 거야 라고 하면 그 생각을 읽어서 로봇팔이 대신 물잔을 잡아주고 입으로 갖고 와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사지마비 환자가 일반인들보다 더 빨리 텍스트, 핸드폰 텍스트를 문자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궁극적인 꿈이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원숭이에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이 과학 발전이라는 게 공학 발전이 특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뇌를 진짜 읽어내는 것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트릭스나 그 아바타에 나오는 것처럼
뇌에다 또 가짜 기억이나 생각을 집어넣는 건 사실 생각보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지마비 환자들의 뇌를 읽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대신 수행하게 하는 거는 생각보단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단지 그런 것에 머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좀 재밌는 논문들, 연구 사례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저도 이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에서 실제 테스트한 건데요. 사람 중에서 이제 뇌 수술을 진짜 해가지고 뇌를 읽어낸 케이스인데, 근데 일반인의 뇌를 이런 연구 목적으로 수술하거나 여기다 침을 박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했냐면 이제 4명의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뇌전증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환자 동의를 받아서 뇌 수술을 했고 뇌에다가 에코G라는 이제 전극 어레이를 삽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뇌가 생각하고 그런 걸 할 때 활성화되는 패턴들을 읽어내는 것을 실제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읽어냈냐면 뇌가 생각하고 있는 문장을 해독해낸 겁니다. 이 환자들 보고 어떤 문장이나 어떤 그 내용을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이 환자가 생각한 그 내용하고 실제 이 전극 어레이랑 그걸 AI가 분석한 것과 대조를 했을 때 상당한 수준까지 비슷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020년에 논문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문장을 해독해내는 그런 것이 가능했죠. 일반인까지 가지는 못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한 병들을 앓고 있거나 어떤 그런 제약적인 환경이 있다라면 충분히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생쥐 모델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그 생쥐 뇌를 마찬가지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공지능이 이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생쥐 뇌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읽어낸 다음에 생쥐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을 해요, 인공지능이. 자, 이 생쥐는 앞으로 뛸 거야. 어느 정도 속도로 뛸 거야. 또는 이 생쥐는 머리를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야. 이제 이런 걸 인공지능이 다 예측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 모델, 뇌를 읽어내고 어느 정도 분석해서 이게 어떤 시그널을 정말 주고 있는가까지는 상당히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단백질 전쟁이라는 걸 좀 더 깊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건 이런 빅테크 기업들, 구글하고 메타가 최근 이제 단백질 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영역에서 한판 크게 붙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빅테크들이 단백질 전쟁이라는 걸 일으켰을까요? 이 단백질 분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3차원적인 구조 모양을 다 각자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단백질 모양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로벌 희귀약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희귀약품이라는 거는 이제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이제 병 환자도 아직 많지가 않지만 사실은 치료제가 굉장히 필요한 심한 병들 같은 경우만 해도 5년 후에 예측되는 게 470조 규모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의료 의약품 시장 자체가 2500조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이 극복해야 되는 그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에 대한 시장이 엄청 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 인간이 치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병들이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약품 시장이 이렇게 큰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고 결국에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프지 않은 거고 오래 사는 거고 바로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약품 시장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시장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의약품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AI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커지는 역할을 주도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먼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단백질 구조가 뭐냐? 사람 몸에 단백질이 한 2만 개 정도 있다고 해요. 이 단백질 분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3차원적인 구조 모양을 다 각자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백질 모양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단백질들이 엄청나게 수가 많은데요. 그거를 실험적으로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하나하나씩 밝혀내는 건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또 이러한 단백질들이 세포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변하거든요. 그런 모양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이러한 단백질 구조 예측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 기존에는 우리가 여러 신약들을 개발할 때 그 큰 제약회사 빅팜이라고 하는데, 빅팜들이 어떤 방법들을 썼냐면 그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어떤 약물이 여기에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를 때 그냥 기존에 알려진 모든 화합물들 또는 천연물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때려 붓습니다. 하나씩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 그냥 효과가 있는 걸 찾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 보통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15년 정도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하고, 들어가는 비용도 조 단위의 비용이 듭니다. 근데 이미 사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화학물 또는 천연물에 대한 어떤 약효나 이런 것들은 많이 찾아졌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효과가 있었던 그런 물질들은 이미 쉽게 찾아졌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새로운 물질들을 자꾸 찾아야 되거나 이제 새로운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단백질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면 이 단백질, 특정 단백질들을 억제하거나 활성화시켜서 병을 치료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단백질 구조의 예측에 기반해서 어떤 약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잘 알려진 게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사실 아직 에이즈를 완전히 인간이 극복하진 못했어요. 에이즈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패닉 상태였어요. 인간이 와, 에이즈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고, 에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공포심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개발이 됐고 더 이상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치료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HIV라는 바이러스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딱 구조를 타겟팅해서 거기에 맞는 저해제, 이니비터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HIV 바이러스가 감염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효소를 억제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단백질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단백질 구조를 통해서 개발한 약 중에 유명한 게 타미플루 들어보셨죠? 독감이 걸렸을 때 이 인플루엔자를 잡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타미플루. 근데 이 타미플루에 대한 약 개발도 결국에는 그 뉴라미데이즈라는 어떤 특정한 효소를 저해하는 이니비터를 개발한 거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 바로 단백질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타겟팅하는 저해제 이니비터가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했잖아요. 사실 코로나도 인류가 사실 굉장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감염에 되게 중요한 단백질 분해 효소 저해제 이니비터가 개발되면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치료제로 활용이 되었는데요. 이제 단백질 구조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이루어지면서 바로 코로나 치료제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구조 예측은 이제 너무나 필수적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들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초창기에 예측을 해냈고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것을 억제하는 백신들이 개발이 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이 코로나를 굉장히 빨리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에이즈가 인류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병이 아닌 것처럼 코로나도 우리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병으로 만들었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도 단백질 구조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글과 지금 메타, 이 두 회사가 하고 있는 이 단백질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고 실험적으로 이렇게 직접 연구를 해서 밝히는 방법 말고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어떤 그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가 멕시코에 있는 칸쿤이라는 휴양지에서 열렸어요. 한 회사가 출전을 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구글의 딥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딥마인드는 그 이세돌 9단하고 바둑으로 해서 유명해지니까 알파고를 만든 회사인데요. 이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2018년에 칸쿤에서 열린 그 세계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에 알파폴드라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전문 인공지능을 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숨에 1등을 했는데 그 이때 받은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점이 굉장히 놀라운 점수였던 게 그 전까지 이 최고 점수가 그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에서 40점이었습니다. 근데 단숨에 60점을 받았고 그 당시에도 2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알파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구글이 왜 이 단백질 구조에 이렇게 뛰어들었지? 그리고서 2년 후에 열린 2020년 대회에는 알파폴드 버전 2, 그러니까 알파폴드 2를 가지고 딥마인드가 다시 출전을 했는데 이때는 무려 점수를 90점을 받았어요. 근데 90점이 어떤 점수냐면 보통 그 학계에서는 이게 거의 실험적으로 검증한 거의 수준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실제 하지 않았어요. 실제 단백질 구조를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알파폴드2가 예측한 단백질 구조의 이 정확도가 거의 거기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2020년을 알파폴드 쇼크라고 해요. 알파폴드 때문에 충격받은 거예요. 학계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거기서 막스 플랑크라고 이제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10년 동안 이 구조를 풀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잘 안 풀린 단백질 구조가 있었는데 그거를 알파폴드2가 30분 만에 그냥 읽어버렸어요. 그냥 예측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 당시에 알파폴드가 실제 코로나 단백질의 구조를 그냥 예측을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한 거죠. 이렇게 알파폴드가 굉장히 놀라운 충격들을 줬는데 올해 2024년 5월에 알파폴드 버전 3까지 나왔어요. 엄청나게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것을 예측해내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알파폴드, 구글의 딥마인드가 먼저 그렇게 나왔는데요. 메타도 질 수 없었죠. 메타는 ESM 폴드라는 좀 다른 유형의 인공지능,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합니다. 이거를 출시한 거예요. 물론 둘 다 공짜입니다. 알파폴드도 공짜고 ESM폴드도 공짜예요. 근데 두 개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알파폴드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알려진 단백질의 어떤 염기 서열하고 구조가 알려진 염기 서열하고 내가 새로 궁금한 염기 서열을 비교해서 이 비교를 통해서 최대한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고 이제 학습이 된 거를 가지고 그걸 예측해내는 방식인데 그 메타에서 쓰는 방식 ESM 폴드는 언어 모델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인데 뭐냐면 어떤 언어의 문장이 전체가 있을 때 일부분만 얘기해도 전체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을 썼는데 이제 ESM 폴드니까 어떤 시퀀스를 일부 주면은 이걸 전체 모양으로 자기가 예측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알파폴드가 쓰는 방식하고 ESM 폴드가 쓰는 방식이 두 개가 다른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가 더 정확하냐? 하면 정확도는 알파폴드가 많이 높아요. ESM 폴드보다. 근데 뭐가 더 빠르냐? 라고 하면 ESM 폴드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 측면에서 보면 ESM 폴드가 거의 60배 정도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단백질 한 6억 개 정도를 읽어내는데 ESM 폴드가 2주밖에 안 필요했대요. 근데 알파폴드 같은 경우는 하나를 읽어내는데도 약간씩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6억 개가 되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데 ESM 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어떤 방식이 더 좋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더 높은 거는 점점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속도가 빠르고 정확도가 좀 떨어진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정확도가 빨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결국에는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접근한 시작점은 다른 거고요. 그래서 두 개 다 지금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빠르고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뭐가 더 낫다를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 개발의 시장에 빅테크들이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선점할 수 있을까? 예측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쪽 분야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올해 또 관련된 걸 투자해온 회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구글이 신약 개발 측면에서 좀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글은 실제로 2021년에 아이소몰픽 랩스라는 이제 회사를 차렸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알파폴드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뭐 찾아내고 하는 것들을 하는 회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 아이소몰픽 랩스의 그 CEO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딥마인드의 현재 CEO인 데미스 하사비스가 겸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글의 딥마인드가 이게 거의 아이소몰픽 랩스랑 거의 한 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그 알파폴드 같은 거는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게 인공지능들이 무서운 게 많은 연구자들이 와 이게 공짜네 하고서 막 쓰잖아요 알파폴드를. 근데 가령 제가 퇴행성 뇌질환의 학자인데 제가 검색해보고 구조를 살펴보는 단백질이 뭔지를 딥마인드는 알아요. 그 정보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뭘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보면 아 특정 퇴행성 뇌질환을 연구하는 학자가 지금 보고 있는 유효 타겟이 이거구나. 이 단백질을 관심 있구나. 이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하면은 얘네들은 선점할 수 있어요. 제 연구 성과나 이거를 발표하기 전에 아, 저 사람은 저 실험실은 이 단백질에 관심이 많네. 그럼 이 단백질이 어떤 특정한 그 질병 아니면 저 실험실의 어떤 연구 주제와 굉장히 잘 닿아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드러나는 것이 공짜로 무료 서비스를 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런 빅테크들이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엄청난 또 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개용 버전 말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또 더 발전된 어드밴스드 버전은 실제로 그 회사들이 추구하는 어떤 산업이나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몰픽 랩스는 올해 또 엄청난 보고 발표를 했어요. 뭐냐? 일라이 릴리랑 노바티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빅 파마들인데요. 이 회사들하고 각각 한 2조 정도씩, 한 4조, 합쳐서 4조 정도의 계약을 체결해버렸어요. 그게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아이소몰픽 랩스와 노바티스, 아이소몰픽 랩스와 일라이 릴리가 같이 약을 개발하자, 신약 개발. 이처럼 사실 구글의 이제 자회사의 어떤 구글의 큰 범위 안에 있는 이 아이소몰픽 랩스가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앞서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렇지만 구글도 사실 그동안 바이오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었어요. 두 개의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회사들이 사실은 하나는 2015년에 그 창립을 했고요. 또 하나는 2013년에 창립을 했어요. 근데 2015년에 창립한 이 회사는 뭐 의료용 뭐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 작년에 정리해고를 15% 직원을 정리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이 산업에서 구글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 설립한 회사는 그 노화를 주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를 연구해서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처럼 인간의 수명을 확 늘려서 500살까지 살게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2017년에. 그래서 와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와 인간 수명이 원래 보통 아는 게 130세? 120세? 아니면 150세?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500세까지 살게 하겠다고? 굉장히 놀랐죠.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한 뒤로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뭔가 엄청난 발견이 곧 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보다는 이제 구글이 이렇게 야심차게 투자한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큰 성공 스토리를 못 만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이소몰픽 랩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제 4조 원 상당의 큰 계약을 이제 함으로써 향후 이제 발전 가능성 굉장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메타보다는 조금 더 이 구글이 앞서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최종 승자가 구글이 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또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또는 빅파마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사실은 더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곳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